아, 이번 시간 형문 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분사의 성질 등등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뭐 독해는 쌤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reading and guess, RNG를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문장 전체가 이미지로 쑥 들어오고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때도 계속해서 축적돼 나가는 그래서 한 패러그래프를 다 읽고 난 뒤에 전체 내용이 선명하게 하나의 이미지로, 메시지로 탁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자, nowhere 했어? nowhere. 이건 뭐 and not 때문에 있어. and not. and not. 그리고 이래 가는데 지금 부정음인 no가 바로 앞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따라 나가죠. 조동사가. 그래서 no, are we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분명히 뭔가를 하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not either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nor are we limited to 뭐 이제 어디에 딱 구속, 제한 이런 의미에서 정도, 그죠? 제한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구속에서 제한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be tied to입니다. 어디에 딱 묶여 있다 이렇게 할 때. He's tied to the rope. Rope 이렇게 하면 로프에 딱 묶여 있다. 혹은 그 로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강아지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놨죠. 그러면 원을 그려 보면 여기에서 최대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이 목줄에 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는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의 의미가 오고요. 뭐 실질적으로 강아지는 구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정한 어떤 제한이라는 건 이거는 정도, 그리고 일정한 범위, 이런 의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이런 의미를 쓸 때, 2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 nature, 이래 됩니다. 그리고 for the kind of 어떤 종류의 뭐 metaphors 뭐 언유 비유겠죠. 그리고 뭔가를 또 유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본래 이제 언유 비유 이런 것들은 직접 그 대상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어떤 대상 사물을 통해 가지고 그 사물의 어떤 본질이나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는 거죠. 그죠? 이야기하도록 사용한 표현이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게, 이 analogy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비유와 그 비유, 또는 어떤, 일종의, 추론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딱 자연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은 역시 또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겠죠? 근데, that가 뭐냐 하면은, That가 뭐냐 하면 앞에는 metaphors or analogy가 되겠죠. That trigger, 이건 촉발하다, 방아쇠를 쫙 잡아당기다라는 의미니까 일종의 의성적인 느낌이 옵니다. 방아쇠 잡아당길 때 track, crack, 이런 느낌이 들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죠. 그래서 방아쇠를 잡아당기다라는 의미에서 뭔가를 촉발하다, 유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유적으로 쓰인 겁니다. 자, creative thinking, 뭔가 창의적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어떤 언유나 유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자연에만 또 한정되는 건 아니다. 꼭 자연에게서만 이러한 어떤 언유나 유출을 갖다가 해내는 건 아니다. 이런. 그럼 자연 외에 뭔가가 있다. 도시적 환경도 좋고. 자, 보겠습니다. 소치로 혼다. 이거 뭐 혼다 자동차의 창업주인 것 같습니다. 혼다 was an engineer. 어떤 기술자였는데 어떤 기술자였냐면 who excelled. 굉장히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말이죠. 형용사는 excellent가 있죠. excellent 안 적겠습니다. 자, in creative thinking. 뭔가 창의적 사고, 아주 뛰어난 창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사고를 가진 기술자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while he was building, 그죠? He was building while 오고 진행이 왔죠.
그래서 making은 안 하고 이제 build를 쓰는 거라. make는 A에서 B가 B를 만들다 이러니까 뭔가 결과적인 의미 강하다 그랬죠. 근데 build는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과정의 의미까지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make와 비슷한 의미로 쓰는 게 render가 있었다 그랬죠. render. render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선생님 이거 동영상 강의 코딩 할때 rendering 탭을 친다 그랬죠. 그러면 쭉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 바가 쭉 나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런 어떤 의미고 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 foz가 있죠. foz. foz가 이게 이제 우리가 주조 단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조는 어떤 틀에 몰딩 해가지고 틀에다가 뭐 여가지고 그대로 찍어내는 거의 반면 포지는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겁니다.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과정이 우리 옛날 대장장이들 생각해 보면 되겠죠. 곡괭이나 호미 같은 거 만들 때막 두드려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간다.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포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고요. 자, he was building his first four cylinder motorcycle. 그첫 번째 사기통 이제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고 있을 때 he gradually realized. 그는 차츰 뭔가를 깨달았다. 느꼈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at이야 알았는데 although the engine was fine. 자, 비록 그 엔진이 이때 fine은 정교하다. 뭐 세련됐다. 이런 말이니까 훌륭하다라는 의미로 그냥 그래서 훌륭하다 이래 가는 겁니다. Fine. 엔진이 정교했지만 his designers 이제 이거는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차의 외관을 갖다가 이제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겠죠. 디자이너들이 had made the machine look squat and ugly 이랬죠. 여기도 문법적 상의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made 그죠? 사역동사 나오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look 하고 원형이 나오죠. 이건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PP로 쓰면 안 됩니다. looked라고 안 씁니다. 그래서 뭐 has made the machine. 이때 the machine은 자동차 엔진이 아니고 뭡니까? 자동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뭔가 좀 납작하고 square는 평평하다, 뭐 사각이다, 서로 나란히 이렇게 딱 맞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squat 좀 뭐, 좀 볼품없다라는 의미로 납작하고 추한 모습,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점차점차 알게 되었다 이래 됐어. 그래서 지금은 엔진의 성능보다는 자동차 어떤 외관에 관한 어떤 창의적 사고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걸알수 있겠죠. 요즘 뭐 자동차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날렵했죠, 그죠? 잘 빠졌다 그러죠? 옛날에는 전부 다 이런 차였습니다, 이런 차. 쌤이 어릴 때뭐 자동차 그리라면 전부 다 이래 그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그린지 모르겠지만은 쌤 아버지께서도 아주 뭐 젊으신 나이 어릴 때부터 뭐 자동차 관련 기술 쪽에 일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어린 나이에 당시로서는 뭐 굉장한 어떤 그 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원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 몰고 다니는 이 지프차를 타고 많이 아버지 따라 많이 놀러 다닌 기억이 납니다. 이랬습니다. 자, he decided. 그래서 그는 자 투부정사 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Take a week's break. 취한다 그랬죠. Take a week's break. 이건 우리가 뭐 coffee break 이렇게 하면은 커피 마시는 휴식 시간이라고 선대서 이게 휴가라는 거로 충분히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뭐 이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뭐 이렇게 나타낼 때는 그냥 이렇게 소유격으로 쓴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take a week's break in Kyoto. 교토에 한 일주일 가량 휴가를 내기로 휴가를 내서 교토에 가기로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지. 교토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뭐 경주와 같은 그런 굉장히 고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도시입니다. 자, one day 어쨌든 교토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어느 날 세리를 함 나오죠. 이렇게 자리를 턱 잡고 있는 겁니다. In ancient temple.
그러니까 뭔가 사찰 내 들어갔을 때 그러면 휴식 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그런 의미도 될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어디에 자리를 뭐턱 잡고 앉았다 할때 be seated 이렇게 씁니다. 자, seated in an ancient temple. 아주 오래된 고찰에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 he found himself. 그는 자신이 뭔가 매료가 되는 거죠. 저 fascinate는 뭔가 매료시키다, 매혹시키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혹되다 할 때는 수동으로 쓴다. 수동 형식으로 쓴다라는 거 PP에 be surprised, be puzzled, 당황하다. 이런 거 깜짝 놀라다. 이런 것도 다 심리의 변화기 때문에 요건 태할 때 한번 했었죠. 그죠? 자, 무엇에 의해서? By the faceless study of the Buddha. 부다의 부처 상입니다. 상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상에 부처님이 어떤 상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탁 이끌린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요게 요까지 하고 스태튜는 정리를 합시다. 뭐냐면은 스테이트스가 있고요. 그러고 스태튜 여기 나오는 스태튜가 있고 다음에 스태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튜트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책 방금 지금 쌤이 이야기하는 책을 꼼꼼히 본 학습자들은 어느 책에 있는지 다알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인간 강사들이 그냥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S 종합영어 그거 보면은 어휘 파트 이게 딱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 오는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동상입니다. 동상,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 문화는 동상이 보통 보면 이렇게 흉상이죠. 특히 예술가들은 베토벤이라든지 뭐 이런 예술가들을 보면은 대부분 흉상이 많이 보이죠. 반상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이게 뭐라 글이 막 서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흉상. 얼굴이고요. 흉상 이렇게 돼 있어요. 흉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까지만 이렇게 딱 해놓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전신상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스태튜라고. 유럽 문화는 예술가들이나 이런 쪽은 뭐 문호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흉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지만 뭐 왕이었든지 위대한 장군이었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면 전신상의 동상이 많습니다. 나폴레옹 심지어 말까지 타고 막 있는 이런 동상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스태튜어는 스태튜에 R이 하나 더 붙었죠. 근데 쌤이 이제 이거를 옛날에 외울 때, 고등학교 때,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아, 이게 R이니까 뭔가 이게 다리, 이게 이제 알통, 다리 알통이다 생각하고 붙여가지고 하니까, 아, 전체는 뭐다? 키, 신장이다. 이렇게 유추해가 배웠습니다. 일단은 스태튜어는. 그리고 statute는 이제 state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법령, 법규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status. 이게 strata입니까? strata. 이 층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층, 층. 한자로 뭐 이래야 됩니까? 성의가? 선생님이 지금 한자도 요즘 하도 안 써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층이 이렇게 지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요. 신분. 계층. 누구누구가 속해 있는 계층입니다. 층. 층, 스트라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 지위하면은 소셜 스테이터스라고 많이 하고요.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봉고사 시절에는 그한해 봉고사 시험 문제를 다 한번 훑어보면은 이게 어느 대학이든 한 번은 꼭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부를 조금 더한 사람들은 워크스 오브 라이프까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관식으로 딱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소셜 스테이트의 줄을 딱 쥐놓고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세 자로 된 영어로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관식 옛날 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 무조건 맞추는 거고 모르면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2점, 3점이 그냥 하나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커트라인 중심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거의 이래 돼 있습니다. 거의 뭐 거의 이렇다 보면 됩니다. 이렇다 보면 됩니다. 밑에는 뭐 이래 좀 있겠죠. 이렇게 이 때문에 요뭐 여기서
한 문제 정도 틀리면 당나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주관식, 옛날 봉사 시절에는요. 근데 아무튼, Walks of Life는 Social Stat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왜 Walks of Life로 표현했냐면, 이건 복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걸음걸이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걸음걸인데, 그럼 걸음, 걷는 모습이겠죠. 형태겠죠. 행태겠죠. 그래서,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걷는 모습인데, 이거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존시대 보면은 뭐 양반은 뭐 대팔자로 탁 이렇게 걸어가면 그 옆에 소위 말한 뭐 노비나 머슴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종종걸음으로 따라가죠. 걸음걸이 자체가 다르죠. 고대 로마에도 그랬고 중세 유럽에도 그랬고 일본은 더더욱 심하죠. 특히 일본 여성들 보면 기모노 입고 걸을 때 총총총총 이렇게 걷죠. 절대 복종의 의사입니다. 그게 뭐 일본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옛날 그 막부 시절에 사무라이는 쇼군을 호위하면서, 쇼군을 호위하는 그 하나의 특권으로서, 뭐라고 그러죠? 살인면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나 밑에 하층민들은 그냥 벨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나타났다면 전부 다쫙 뛰어야 됩니다. 오라고 하면은 그냥 총총총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런 데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사장실에 불리 갈 때, 배딱 내고 사장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면 좋아합니까? 숙이고 싹 이래 들어가죠. 이 Walks of Life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아무튼 뭐 교토 고찰에 가가지고 부처상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확 느낌이 왔다 이 말이죠. He felt that he could see. 자, 그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he could see a resemblance. 요, 어가 왔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구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냥 resemblance 하면 우리가 일반 추상적으로 닮음 이렇게 하지만 이게는 뭔가 닮은 것 이런 뉘앙스로 부정관사를 쓴 겁니다. between 나왔죠? between. 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between 나오면 A and B를 reading 하는 순간에 guessing 하고 가고 혹은 뒤에 이걸 뭉뚱그린 복수명사가 올수 있다라고 guessing하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between A가 어디냐? 쭉 가는 겁니다. and가 나올 때까지. The look of Buddha's face. 그러니까 이때 look은 모습입니다.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부처의 어떤 얼굴 모습과 그리고 and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how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how는 뒤에 나오는 would be의 보호로서 지금 쓰인 겁니다. So, he imagined. 그가 생각을 하는데, the front of the motorbike. 그 자동차의 전면부, 앞면부가, 뭐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 how,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여기다 what가 들어가면 좀 쉬워집니다. 이해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what he imagined the front door of the motorbike would be 이랬으면, 이때, What는 뭔가 he가 이게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좀 느낌이 오는 겁니다. What imagined, what 하니까 뭔가 구체적인 대상을 딱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 받는데 how는 뭡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어떠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이런 양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차 전면부의 디자인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 이미지가 안 떠올랐죠. 그게 딱 떠올랐으면 화십니다. 근데 하우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하고 돌아가 보면은 뭐가? The look of Buddha's face하고 이 사이에서 뭔가 비슷한 것을, 비슷한 것이 뭐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볼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자, 아무튼 between A and B 다음에 how 어문사하고 쭉 나오고 imagined 요게 목적이고 목적이 아니고 imagined 하고 이게 요렇게 주어 동사로 와서 요렇게 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pending 자, 동명사 주어죠. spending the last of the week ing 이래 됐어요. 여기 이제 안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써주도 됩니다. 써주면은 뭐 다른 건안 하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스타딩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뭐좀 이런 의미로 가는데 그게 이제 빠지면은 여기에 in의 의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다른 것도 하겠죠, 그죠? 다른 것도 하는데 이걸 하면 in을 쓰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낸 이런 의미거든요. 안이 오면은 느낌이 여기다가 일주일을 갖다가 다 허비했다 이런 소비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소진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러니까 안을 쓰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냥 안을 빼고 약간 in의 의미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안은 뺀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은 교토에 있는 부다의 다른 상들을 갖다가 어쨌든 연구를 하면서 보내고 난 뒤에 이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 returned and walked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이 원문 그대로인데요. 분석해 보면은 뭔가 having spent 이렇게 되는 게 보다 더 정확한 것 같죠, 그죠? Having spent the rest of the week.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걸 갖다 그냥 spending 해놓은 거는 그런 어떤 시점의 전후 관계보다도 화자가 여기 현재 시점에서 그냥 이전에 있었던 과거 시점을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내고는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법적으로 살짝, 어법적으로 살짝 뭐 실수를 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내고는 전후관계가 분명하니까 returned 돌아와서는 walked with the designers on 이래 됩니다. 안은 아까 아까가 아니죠. 쌤 자격상도 말로 하는데 앞 시간에 그죠? 앞선 시간에서 안이 이거라 그랬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여기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무궁을 중자에서. 그러면은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심사숙고 심혈을 기울인다는 뜻이죠. 느낌이 옵니까? 아니, 뭔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느낌이 안에서 옵니까?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번역을 할 때도 디자인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어쩌고저쩌고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심사숙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자꾸의, 이 의미라면 자꾸의 충실한 번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게 올바른, 정확한 번역도 자꾸대로 그대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필자가 좀 전하고자 하는 feeling, nuance, mood. 그리고 어떤 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정말 전치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뭔가 조화로운 그런 어떤 스타일,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작업했다 이 말입니다.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that reflected something of the beauty. 무언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뭐 다소 무언가 the beauty he had glimpsed. 그가 부처의 상에서 glimpse 흘핏보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에서도 how로 쓴게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뭔가를 했다면 he had caught 이렇게 뭔가 탁 포착한 이런 의미로 쓸수 되는데 이 glimpse 쓴 거는 뭔가 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뭔가 뚜렷하게 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온게 아니고 그냥 부채 상과 자동차의 그 앞면에 디자인하고 뭔가 이렇게 어렴풋한 매칭을 해 가지고 왔대. 그래서 glimpse라고 씁니다. 그래서 뭔가 그가 느꼈던, 감지했던 the beauty, 그죠? 그러니까 reflect something of the beauty he had glimpsed.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던 그 어떤 아름다움, 미적인 감각을 갖다가 반영을 한 뭔가 멋진 하모니즘, 조화로우니까 멋진 스타일의 자동차. 이게 지금 하모니 스타일은 이건 사실은 자동차 앞면의 디자인의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들하고 사장이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올려가 심사숙고하면서 작업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복제인간. 복제인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스케아리까하게 합니다. 좀 풍자적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폐해가 어떻다 하고 막 조목조목 학문적인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위트 있게 그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 child grows up.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보면 모두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뭔가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마치 뭡니까? 하나의 동영상을 딱 상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형을 쓰고 있다라는 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하기 위해서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 A child grows, 한 아이가 grows up. 점점점 이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뭘 알고 성장한다 이거죠. Knowing her mother is her sister. 그녀의 어머니가 이제 여아입니다. 그녀의 자매라는 것을 알고 성장한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 어떤 그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 her mother is her sister라는 게 어머니 체세포에서 이 아이를 복제했다라는 알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자기를 낳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나오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확률로 따져보면 뭡니까? 어머니하고 확률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자매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her grandmother is 그녀의 할머니가 그녀의 어머니라는 것을. 왜? 자신의 어머니를 낳아준 할머니니까. 그죠? 그 어머니하고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복제돼 나왔기 때문에 할머니는 또한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한 거죠. Her fatherless. 그녀의 아버지는 her brother-in-law. 우리 소위 말하는 형부죠. 법적으로 쓰였던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뭐 처남, 동서 뭐 이러는 거 그런 거는 sister-in-law, brother-in-law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제 본래 자기 어머니는 부부관계지만은 부부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확률로 따져보면은 언니의 혹은 뭐 언니가라고 합시다. 언니의 남편이니까 당연히 형부가 되겠죠. 그죠? 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뭐 나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벌써 여기서부터 막 걸리는 우리조차도 지금 와, 이 혼란이 오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그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어머니라 불러야 될지. 언니라 불러야 될지. 할머니라 불러야 될지, 엄마라 해야 될지,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뒤에 이어진다 이런 말. 자,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at any time 이런 의미죠. When her mother looks at her, 이제 바라본다 이 말이죠.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좀 공간성이 이래 있는 겁니다. Look in the face 하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녀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갖다가 볼 때마다 she is seeing herself. 이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 분명히 이땐 타동사죠. 그죠? 이 의지, 무의지가 아니고 의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또 지각동사죠. 그죠? 근데 원형을 안 쓰고 ing를 쓴 거는 뭐 때문에 썼다? 계속해서 성장, 진행하는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ing를 쓰는 겁니다. 즉, 그녀 어머니가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 어머니는 그녀 자신이 막 이래 커가고 있는 것을 본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unbearable emotion.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참다, 참을 만한 참을 수 없는 뭔가 감정이. 그죠? 어떤 감정적인 감정이라고도 정서라 해야 되겠네요. 정서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압박감이 apply는 우리가 뭘 시도하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를 활동,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이 뭡니까? 압박, 압박, 압박. An a teenage. 한 10대 소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정서적인 여러 가지 압박감이 그녀를 짓누른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누구냐면 a teenager 의미상의 주어 동사 이래 돼서 trying to 뭐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투부정사 오는 거
보이죠?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trying to establish 뭔가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말이죠. 뭐 셋업하고 같은 동일한 그런 여러분 챙기고요. His or her identity. 여기서는 있죠. 여기까지는 한 예를 갖다 들어주고 그게 남아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뭔가 분명히 정립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한 10대 아이에게 뭔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여러 가지 압박감이 걔들을 그 아이를 짓누른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팩트로 쓰고 있죠. 팩트로 현재형이니까. 자, what happens to marriage? 여기서 to a marriage죠. 그러니까 하나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이래 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문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at, 그죠? What happens?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죠? 자, 누구에게? To a marriage. 하나, 이런 어떤 결혼 생활. 즉, 앞에서 체세포를 제공한 어머니와 그 남편입니다. 자, when the father. 이게 지금 quotation mark를 딴 거는 앞에서 father 이렇게 때문에 보다 더 분명하게 the father. 누구다? 체세포를 제공한 어머니의 하고 결혼한 남편. 근데 실제적인 지금 아버지라고는 할 수는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quotation mark를 따가지고 이 의미를 좀 느껴봐라! 하고 이렇게 강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The father sees his wife's clone. 자, 또 지각동사가 나오죠. His wife's clone. 즉, 자신의 아내를 복제한 아이가 이제 glow. 이때는 그냥 성장하다 이러는 겁니다. 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성장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장을 횟수는 into 변화에 들어가죠. become이죠. The exact replica. 똑같은 복제 모습의 복제 인간이.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친절하게 by appearance 입니다. 심성이나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모습상으로는 똑같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막 성장해 가는데 누구냐면 of the beautiful 8-year-old 이래 됩니다. 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킵니다. 개체. 그래서 18세의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자입니다. 이제는 이제 숙녀라 해야 되겠죠. 그 숙녀의 모습과 똑같이 가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게 이제 후미나 대 생략돼 있겠죠. He fell in love with 35 years ago. 35년 전에 즉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그 시절에 그가 사랑에 빠졌던 바로 자신의 아내의 18세 때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성장해 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자, 이 결혼 생활에는 이 결혼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구글에 이야기하면 살짝 서리법입니다. 의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좀 강조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또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상당히 좀 저쪽에는 개방을 넘어서 뭐 문란 하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떤 뭐 근친. 근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살짝 떠올리게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근친도 아니거든. 어찌 보면 전혀 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에서 그냥 복제해가지고 나온 존재일 뿐이지. 법적으로 무슨 뭐 이런 relative한 뭐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혹 무슨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관계가 발생을 한다 해도 도의적으로 이거를 정말 뭐 비난하고 더 나아가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까지 따라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많은 의미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인간 복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쌤 생각으로는 뭐 황우석 교수의 연구 결과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과학에
전번에도 한번 했죠? 가치중립성이라고 했죠. 가치중립성. 저 과학이 뭐 어떠한 일정한 어떤 가치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연구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폐기할 거냐 이렇게 가면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이 가치라는 거는 중세 시대 때는 신학이에요. 신학, 즉 종교가 과학까지도 몽땅 지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서 나온 개념이 과학의 가치 중립성 이래 가는 겁니다. 즉 종교적인 어떤 신앙, 신념으로부터 과학이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현대 과학의 어떤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과학도 이 과학의 가치 중립성의 문제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이제는 중세에 종교가 과학을 갖다가 구속하고 억압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다 이거지. 이제는 과학을 갖다가 억압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학을 이끌고 뭔가 제재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인류복지다 이거. 인류복지. 과학이 왜 필요한가? 인간이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가 그죠? 그래서 과학이 필요한 건데 이게 오히려 방향성을 잃고 인류복지를 해야 할 때는 이 과학은 제재받아야 한다. 이게 현대적 관점에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어떤 반기를 갖다가 제시하는 인식이자 논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 하면 과거 논술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런 배경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다시 이런 현대적인 어떤 시각, 관점에서 좀 기술해 주면서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켜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딱 필요해 가면은 그거는 뭐,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쨌든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복제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뭐 신의 영역을 갖다가 결국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현실적인 이런 많은 문제들이 또 도출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을 복제할 정도의 어떤 그런 기술적이라면은 그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까지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게 본래 인간의 어떤 생식 기능을 통해서 태어난 정상적인 인간하고 이런 복제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과의 어떤 계급화, 계층화, 과거 고대 사이의 어떤 귀족과 노비 뭐 이런 어떤 얼토당토 않은 어떤 시스템으로도 이게 어긋질 수도 있다.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쌤이 짤막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영문을 실은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문 독해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독해 실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